안녕하세요. 골프 지식을 집약해 전해드리는 골프타임 21번째 시간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를 처음 접하고 레슨을 받게 되면 손에 쥐어주는 클럽이 있습니다. 바로 7번 아이언이죠. 길이가 각기 다른 14개 골프클럽 중에 가운데 위치한 클럽으로 길이와 무게 등 모든 수치가 중간에 위치한 클럽이 바로 7번 아이언입니다. 이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시작하고 자기만의 스윙 궤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게 되면 드라이버를 비롯해 길이가 긴 골프채와 웨지 같은 길이가 짧은 골프채를 조금 더 익숙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골프는 이 7번 아이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나 골프를 연습할 때 제일 처음 잡게 되는 클럽 아이언, 오늘은 이 아이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샵에서 아이언을 구매할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 머슬백과 캐비티백입니다. 아이언은 헤드 형태에 따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되죠. 머슬은 머슬만이의 그 머슬 맞습니다. 근육을 뜻하죠. 아이언 헤드가 근육처럼 생겼다고 해서 머슬백 아이언이라 통칭하는데 블레이드 아이언이라고도 합니다. 칼날이라는 뜻의 블레이드 아이언은 헤드의 두께가 두껍지 않으면서 매끈하고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19세기 골퍼들이 쓰던 전통적인 아이언은 물론이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아이언은 블레이드 형태로만 제작됐기 때문에 브랜드는 달리 갈 수 있었지만 형태에 따른 선택의 폭이 아예 없었죠. 그러다가 1961년 카스텐 소라임의 핑이 아이언 헤드의 중심을 판해서 무게중심을 분산시킨 최초의 캐비티 백 개념의 아이언을 선보입니다. 캐비티는 구멍 또는 비어있는 공간을 뜻하는데 핑이 개발한 프로토타입의 이 69 아이언은 오늘날 캐비티 아이언의 시작 모델입니다. 블레이드 아이언의 공학적 개념을 적용해 무게중심을 헤드의 바깥쪽으로 분산시키는 모양이었던 69 아이언을 개발한 핑은 연구와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제대로 된 최초의 캐비티 백 아이언인 카스텐 1 아이언에 이어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I2 아이언을 출시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기존의 블레이드 형태의 아이언을 단순하게 파내는 구조였던 69 아이언은 가공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며 제작 단가가 높아졌고 이것을 고민하던 핑은 최초로 정밀 주저 공법을 도입해 골프 클럽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를 열게 됩니다. 캐비티 백 아이언은 헤드의 가운데를 파내서 줄어든 클럽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헤드 크기가 조금 커지게 되었고 폭이 넓은 소울을 갖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 무게를 헤드의 주변부로 배치하면서 무게중심이 낮아졌고 공을 띄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골퍼들도 손쉽게 공을 띄울 수 있게 되었는데 비거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인 머슬백과 캐비티백은 모양에 따른 차이점도 있지만 볼을 때렸을 때 타구감과 기능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머슬은 스포츠카이고 캐비티는 SUV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날렵하게 생긴 머슬백은 스윙 시에 공기 저항이 적지요. 그리고 제대로 볼을 때리면 원하는 만큼 일정하게 거리가 납니다. 러프 같은 곳에서 볼을 쳐내야 할 경우 날카롭고 묵직한 디자인의 머슬백은 두툼한 캐비틱백보다 유리합니다. 머슬백 아이언은 헤드의 크기가 작고 옵셋이 적어서 샷의 구질과 탄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조작성이 뛰어납니다. 의도적으로 볼을 휘어치고 싶을 때나 백스핀을 조절해서 치고 싶을 때 머슬백은 이상적이지요. 또한 전달력이 좋아서 볼을 제대로 맞췄을 때 전해지는 타구감과 실수했을 때 타구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감각적인 샷과 다양한 구질을 구사해야 하는 투어 프로들이나 일부 상급자 골퍼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머슬백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캐비티백 아이언은 솔의 폭이 넓은 디자인에 무게중심이 낮고 관용성이 좋아 머슬백보다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납니다. 머슬백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지만 캐비티백은 빗맞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된 비거리와 방향성을 보장하죠. 캐비티백 아이언은 다시 세 종류로 나뉘는데 머슬백과 캐비티백의 장점을 합쳐 조작성과 관용성을 동시에 실현시킨 하프 캐비티백과 헤드 뒷부분을 전체적으로 판해서 타구감과 안정성을 높인 풀 캐비티백, 페이스의 뒷면 하단까지 판해서 관용성을 극대화한 언더컷 캐비티백 등이 있습니다.
캐비티백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이 언더컷 캐비티백입니다. 금형 기술의 발달로 클럽 헤드의 무게중심을 더 낮추고 극대화하게 디자인되었죠. 클럽 제조사가 내세우는 저중심 설계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주머니처럼 생겨서 포켓 캐비티백이라고도 하는데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헤드의 뒷부분 하단에 전체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아랫부분을 판에서 호미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볼을 더 쉽게 띄울 수 있지요. 블레이드에서 캐비티로 다시 언더컷 캐비티로 골프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도 보다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처럼 골프클럽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다수의 클럽 메이커는 자신들이 생산한 아이언에 MB, CB, MC 등의 모델명을 붙이며 머슬백과 캐비티백을 구분 지어 놓았습니다. 최근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아이언 세트도 등장했지요. 21세기에는 드라이버처럼 아이언 헤드도 내부가 비어져 있는 중공 구조 아이언이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테일러메이드는 헤드의 내부가 우레탄과 엘라스토머로 채워진 R라인 아이언을 출시했는데 볼의 반발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페이스면을 얇게 만들고 그만큼 빠진 무게를 헤드의 밑바닥이나 양쪽으로 분산시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설립된 클럽 브랜드 PXG는 중공 구조 아이언을 아예 자사의 주력 모델로 내세워 여러가지 시리즈를 선보이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여왔죠. 중공 구조 클럽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을 선도한 PXG에 이어 핀과 타이틀리스트, 테일러메이드, 미즈노, 캘러웨이 등 여러 클럽 제조사들이 중공 구조 아이언을 시장에 속속 선보이고 있지요. 아이언은 이처럼 머슬백이라 불리는 블레이드 형태에서 출발해 캐비티백으로 진화의 과정을 거쳤고 중공 구조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목표는 단 하나, 좀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쉽게 골프를 즐기고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전통적인 단조공법과 주조공법의 차이에서 오는 타구감 차이도 많은 논쟁을 불러왔지만 금형기술의 발전과 혁신적인 클럽 설계 기술로 단조클럽과 주조클럽의 경계도 점점 무너지거나 좁혀지고 있습니다. 캐비티백 형태의 아이언이지만 단조로 제작됐으며 중공구조로 반발력까지 높인 아이언이 얼마든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이 알려진 것처럼 단조는 달궈진 쇠에 압력을 가해서 찍어내는 형태의 가공 방법이고 주조는 정해진 틀에 쇳물을 부어 식히는 형태로 클럽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제조 방식에서 오는 차이점은 대략 이 정도이고 1차 생산된 클럽을 다시 연마하고 가공할 때는 사람의 손길을 거치게 됩니다. 단조 공법을 영어로 포지드라 하는데 헤드에 이 단어가 새겨져 있는 것은 단조 공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조로 제작된 클럽은 로프트 각도를 세우거나 하는 인위적인 변형이 불가능하지만 단조 클럽은 로프트 각도에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클럽 피팅이 가능한 곳에서도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면 가능하지요. 7번 아이언의 헤드 무게는 평균 270g 정도입니다. 콜라 한 캔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스틸 샤프트와 그립을 장착하면 410g이 조금 넘는 하나의 클럽이 됩니다. 샤프트를 그라파이트로 한다면 최대 40g 이상 무게가 줄어들어 같은 헤드라도 370g 내외의 클럽이 되지요. 줄어든 무게만큼 클럽이 가벼워지면서 골퍼의 스윙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언의 종류와 캐비티백을 비롯한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골프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